안녕하세요. 피치로그입니다. 오늘은 원터치 텐트 비교 앤 리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피크닉이나 차박할 때도 유용한 원터치 텐트. 특히 여름에는 꼭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미니멀도 되면서 감성까지 겸비한 텐트를 두 개 준비해왔어요. 이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브랜드는 네이처하이크 파생 브랜드예요. 금액은 108,400원이고요. 이게 요새 중국 봉쇄령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서 노마드 캠핑 시흥점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해왔습니다. 수납 가방, 본체, 팩, 플라이가 들어있어요. 텐트 이거 한번 피칭을 해볼게요. 이렇게 친절하게 피칭하는 설명서가 이렇게 딱 동봉이 돼 있어요. 홀대가 유리 섬유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요. 이제 물티슈나 장갑으로 끼고 먼저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후기를 봤는데 요 텐트 요 부분에 버클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안으로 할 수 있고 바깥쪽으로 뺄 수 있는데 바깥쪽으로 뺀 상태는 이렇게 텐트를 다 폴대를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접을 때 하는 방식이고요. 일단 저는 지금 피칭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세워주면 돼요. 요 부분도 그렇고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피칭을 해주면 됩니다. 말 그대로 원터치다 보니까 요거는 아까 구성품에 있던 플라이고요. 우중 캠핑할 때 비 올 때 요거를 위에 딱 씌워주면 되거든요. 모자같이 요거 한번 씌워볼게요. 여기 보면은 플라이 여기에 찍찍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찍찍이를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폴대도 후기에서 막 따갑다고 요게 그 유리 섬유로 된 폴대라고 했는데 어머 전혀 뭐 따가운 거나 그런 거는 없거든요. 폴대 괜찮습니다. 일단 블랙독 요거 원터치 텐트 안에 문도 개방을 해줬고요. 요쪽에는 이제 입구 부분인데 커튼처럼 돼요. 창같이 이렇게 네이처하이크는 창 모양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창문 모양. 와 이거 디자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디자인이 정말 예쁜 것 같고 화이트 색깔은 하얀색은 아니고요. 보면 약간 아이보리 피칭을 해보고 이제 써볼 예정인데 뜻하지 않게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와서 한번 지금 누워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누웠을 때 길이감이 155cm에 저한테도 되게 널찍하고요. 아, 성인 3명까지 충분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섰을 때 살짝만 숙일 수가 있어서 옷 갈아입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천장이 되게 높아요. 천장이 높아가지고 넓은 느낌으로 쓸 수가 있는 텐트입니다. 이쪽도 이중문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커튼 모양처럼 돼서 너무 예뻐요. 이게 저는 그라운드 시트를 오늘 안 가지고 와서 자리 위에다가 피칭을 해봤는데요. 오, 바닥도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입니다. 이렇게 조금 허접한 랜턴 같은 거 걸라고 이렇게 끈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포켓 수납함 위에가 아예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아예 이렇게 메쉬 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이를 안 씌우면은 뚫려 있어요. 일단 블랙독 원터치는 가성비가 좋은 것 같고 이제 텐트 스킨이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막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쓸만은 하고요. 내수압은 3000mm까지라고 돼 있는데 가벼운 비 정도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팩다운만 잘하면은 요거 되게 튼튼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넓게 솔로 캠핑하시기 좋은 그리고 미니멀하면서 감성 캠핑까지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텐트 같아요. 네이버 모노플라자라는 곳에서 구매했고요. 구매 금액은 20만 2천원입니다. 구성품으로는 텐트 본체, 그라운드 시트, 팩, 수납 가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게 가운데 중앙에 있어요. 이게 천장이 되는 제일 중간 꼭지점 부분인데 요거를 여기에다가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풀갱어 원터치 텐트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면 텐트다 보니까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쓸 수가 있어요. 또 가벼워서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원래는 처음에는 그라운드 시트가 따로 동봉이 돼 있는데 버클로 이렇게 텐트가 있고 밑에 이렇게 그라운드 시트가 이렇게 같이 돼 있어요. 폴대가 조금 약한 편이긴 해서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몇 번 써본 결과는 뭐 괜찮아요. 튼튼하고 양 사이드도 이렇게 지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다 열려요. 이렇게 두 겹으로 앞면이 이렇게 문이 있는데요. 요거는 면으로 다 잠그는 거, 요거는 메쉬 창인데 메쉬 면인데 이게 따로따로 다 잠글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다 잠궈도 되고 따로따로 메쉬만 잠글 수도 있고 면만 이렇게 잠글 수도 있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놔서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앞쪽 문은 일단 다 개방을 해줬고요. 이렇게 메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토끼 모양도 이쁘게 있죠. 그래서 면 텐트인데도 사방으로 다 이게 오픈이 돼서 여름에도 정말 시원하게 쓸 수 있는 텐트예요. 컬러도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탄 색상인데요. 베이지 요런 탄 색상이다 보니까 감성도 있으면서 이 때가 잘 안 타요. 그래서 관리가 되게 수월하더라고요. DOD 원터치 사이즈는 2인용이나 솔캠 사이즈에 적합한 크기예요. 누우면은 되게 굉장히 널널한 사이즈고요. 키가 185 정도 되시는 분들도 거뜬하게 딱 맞는 사이즈 같아요. 성인 두 명이서 누워서 이렇게 지내시기 굉장히 좋은 사이즈고요. 생각보다 안에가 되게 넓어요. 앉아서 팔을 뻗으면은 천장에 손이 닿아요. 옷을 갈아입거나 하실 때는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부 바닥은 이제 폴리 같은 이거 방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런 이렇게 랜턴 같은 거 걸 수 있게끔 천장에 이렇게 고리도 수납 포켓도 들어있어요. 이런 거 핸드폰이라든지 뭐 각종 잡다한 물건들 여기 넣어놓고 보관하고 쓰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사방이 이렇게 다 오픈이 되니까 굉장히 이게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일단 사이즈 차이도 한번 보시면은 솔로 캠핑용이나 2인용 사이즈고요. 블랙독은 3-4인용까지 가족분들도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일단 원터치 텐트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본인에게 맞는 디자인이라든지 그 사이즈를 잘 선택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플갱어 텐트나 요거 블랙독 텐트나 너무 두 개 다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개 다 강추드립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걸로 구매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